자, 준호, 그래서 두개 틀렸었는데요. 예. 뭐 틀린 거 다시 좀 붙여주실까요? All your parents, in the garden.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뭐, 그 이거 있는데 뭐한 세월이다 세월.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예, 좀 이따가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에 대한 대답. Your car is, our car is not in the garage. garage. 지금이란 말이 빠져서 Now, 너무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our car is not in the Garage. 라운드는 계속 빼네요. garage now.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을지 싶을 때 뭐라고 부를지.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너희들의 차는 지금 차고에 있니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맞나요? It is Saturday today.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전 시간에 뭘 틀렸나요? 너는 부모님이라 했어. 네, 이거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누구의 부모님인지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인칭대명사 할때 배우고 있습니까? 주격. 소유격. 소유격이 필요하고 소유격 뒤에 명사 온다고 계속 얘기하고 소유격 뒤에 명사 이렇게 와 있고요. 이름씨 와 있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정원에 계시면 뭐라고 할까요? Yes, I am. Yes, I am.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 Parents I am parents. in the garden. 오, 뭐야 이거? 지진이야? 바람일걸요.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분다고? 그다음에 안 계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No, I'm not parents. 잠깐만요. 나의 부모님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말이야 말. 야, 너희 부모님 저번에 계셔? 계셔. 아니 안 계셔.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No, I'm not parents in the garden. 희한하게 얘기하네. I am parents. I am not parents. 일단 나는 몇 명인데? 나는 아이가 몇 명인지 세려봐야 돼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이게 몇 명이라? 여러 명 내가 막 분신술 쓰는 거야? 엄마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가 아니요 그러는 거야? I am parents. 나는 부모님이다. 나의 나는 부모님이다. 정원에 있는. 나는 부모님이에요. 정원. 나는 부모님이 누가다. 나는 부모님이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는 정원에 있는. 나는 정원에 있는 부모님이다. 난 부모님이 아니다. 정원에 있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니네 부모님 정원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부모님이라고 그랬다가 난 부모님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뭐 자기는 혼자인데 갑자기 막 분신술을 막 쓰지를 않나? Yes, my parents in the garden. 안 계시면? 너
저거 그 my parents Isn't 그래서 계시면 yes, my parents no, present. 나안 계시면 오 지진 맞네. 인천에서 규모 3.2 지진이다. 인천에서 지진 나면 여기까지 와요? 오치 얼마나 가까운데? 3.2면 약한 것도 아니고. 좀 이따가 여진 또 오는 거 아니야? 자, 지진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책상 아래로 숨어야 돼. 책상 아래 숨고, 가능하면 화장실 같은 너 Your parents in the garden? 너희 부모님 정원에 계시니? 만나 뵈러 왔는데 정원에 가 계시니? Yes. 준호야, 네. 우리 이거 제목이 뭐니? 비인칭 대명사랑. 막 지어내는 비인칭 비인칭은 대명사 잇에 대해서만 배워? 아무 뜻없는 잇에 대해서만 아 비인칭 아니 인칭 대명 배운 거니? 어? 인칭 대명사 비동사 아니야? 네. 선생님이 그동안 인칭 대명사라는 쓸데없이 어려운 말안 쓰고 그동안 뭐라고 가르쳤어? 암만 길어봤죠. 암만 길어봤잔데 그건 주로 주격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거기에 플러스 소유격 써야 할 상황과 목적격 써야 할 상황. 근데 기본적으로 암만 길어봤자라는 거는 원래는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 대명사는 명사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이름 지어줬고 대명사 할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야.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아침에 빵과 우유를 마셨다. 빵과 우유는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아침에 빵하고 우유 마셨는데 그것들 맛있었어. 빵과 우유란 말을 또쓸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나는 오늘 내 친구 뭐 창민이랑 현수랑 준철이랑 민철이랑 초록우고에서 놀았어. 창민이랑 민철이랑 준호랑 민철 뭐야 창민 뭐야 준철이는 뭐 스마트폰에 재밌는 게임을 갖고 있어서 나 걔들한테 좀 빌려달라서 나는 엄마가 못 가게 해갖고 걔들 폰으로 난 게임 가지고 창민이랑 민철이랑 준철이랑 창호는 나한테 싫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는 창민이랑 준철이랑 민철이랑 준호한테 제발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냐 너는? 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어? 아니요. 아니요. 난 친구 길동이, 창민이 뭐뭐 아무도 만났어. 걔들이랑 같이 초록우고에서 놀았는데 걔들한테 보니까 폰에 재밌는 게임이 있길래 그다음부터는 걔들이라고 그러지 않냐? 계속 걔 이름 계속 부를래? 아니요. 어 그게 대명사라고요. 그게 안만기로 맞자고요. 그래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거에 내가 원래 문장이 마무리됐으면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걸 해줘야 돼. 근데 이건 안 했어. 네가 얘기했는데 나의 부모님이 정원에 계신다는 표현할 때 뭔가를 내가 안 했어. 뭘안 했지 내가? 그 마침표 이거 안 했어. 왜안 했을까?
이거 네가 말한 건 문장이 아닌 네. 거. 도대체 그래 그렇다 치자 그래. 이거 그래서 이게 네가 지금 누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 누가다 맞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도대체 뭔데? 비동사야? 하다시가 있어? 페런츠의 뜻이 부모님이 있다란 뜻이야? 아니요. 뭐 인의 뜻이 뭐 있다란 뜻이야? 그렇다고 뭐 양념시 will이나 can이나 should나 뭐 may 이런 게 있어? 없잖아. 네. 뭘 배우고 있는지를 생각해봐. 한글로 써줄게. 이거는 어차피 말이야 그랬지. 또는 이렇게 표시하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누가다 부모님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여기 잘리겠지. 너의 부모님은 정원에 계시냐고 물어봤어. 계시면 그래 이래도 되는데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 나의 부모님은 있다. 정원에.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그럼 자 해봐. Yes, my parents in the garden. 똑같이 그대로 마침표 찍어줄까? Yes, my am. Yes, My my am. am. I am. 아니, 아니요. My parents. 오케이. 예스 마이 페런츠 이즈 인더 가든. 이렇게. 아니요. 계시면 뭐라 그럴래? 또 My parents aren't in the garden.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지금. 그동안 배웠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뭔데? 그들은 정원에 있는지 묻고 있는 거 아니야? 어? Are they in the garden?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어? 엄마 아빠 정원에 너의 엄마 아빠가 왜 정원인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한 명에 대해서 묻는 거야? 여러 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아, your parents in the garden 어려워하니까 are they in the garden 하면 쉬우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말이 돼? 아니요. 어? 고쳐봐. Yes, my parents are in the garden. 뭐라고? 뭐라고? Yes, my parents is I met my parents are in the garden. 네, 이거의 제목이 뭐라고?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어? Yes, they are in the garden. 하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 Yes, they are.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Yes, they are. In the garden. 어? 인칭 대명사라고 도대체 왜 배우는데? 왜 배우냐고? 왜? 써먹으라고 배울 거 아니야? 안 계시면, 어? 안 계시면 뭐라 그래? No, they aren't.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ll your parents?얼마나 안 읽으면 막 All your 버벅거리냐? parents in the Are your parents garden. in the garden? Yes, they are. No, they are. 이거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어? 3학년 때 사망 배운 거다. 다시 갔다 왔다가 고개 감에다가 그랬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들의 차는 지금 차고에 없다라는 표현. Our car isn't in the garage now. 뭐라고 물어봤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냐? 니네 차 차고에 있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였어요. 니네 차는 지금 차고에 있니라고 하고 싶으면 너희예요? 그들 말고. 니네 차 지금 차고 있어? 우리 차 지금 차고 없어.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요. 니네 엄마 지금 집에 계시니? 아니, 우리 엄마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 이러고 가는 거야. Where your car? Where? Where is your car? Where is your car? 가 무슨 뜻이죠? 너의 차는 어디? 너희들의 차는 어디? 이거 하라니까 이거. 이거 만들어 보자니까. Where is your car? 니네 차 어딨냐고 묻는 거 말고요. 니네 차 지금 차고에 있니라고 아, 물어봐. 차고 있는. 아, 이거 한글로 다 써놨잖아. 아, 예. 안 보냐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아, 너, 아, 예. 너희들의 차, 이거 한글 너무 다 또박또박 다시 써줄까? 이거 해보라고요. 얘네 차 지금 차고 있냐고요. your 차고 your 지우고요. Is your car in the garage now?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될거 아니야. 이거, 이 문장이 어려우면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해봐.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문장에 안만 길어봤자를 적용해보라고. 네. 저 your 칼을 이슬로 바꿔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냥. 열 칼을 이슬로 바꿔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읽으라고. 아, is it in the car now? Is it in the garage now? Is your car in the garage now? 했어. 물어봤는데 만약에 차고 안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우리들의 차라고 해야 되죠? 아, 예. 제대로 하세요. Yes. Our car is in the garage now. 없으면 Our car isn't in the garage now.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응?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 인칭 대명사 비동사.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인칭 대명사라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고. 어떻게 아, 대답하겠어? is. Yes, it is. 예. 없으면 No, it isn't. No, it isn't. 이렇게 대답한다고. Is your car in the garage now? Yes, it is. No, it isn't.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일 묻고 답하기 하기로 했죠? 요일이요? 예. 아, 예. Saturday란 대답. How day today? What day today? 뭐라고요? What day today? What day?
데이트? What date? I 이거 난 오늘 I what date date? What day? 이렇게? 네. 이거 못 붙이겠는데? 아이 붙이고 싶었는데 못 붙이겠어. 붙일 수가 없네. 왓 데이 투데이 이걸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었나? 못 붙이겠다고. 붙일 수가 없다고. 아무리 내가 붙이고 싶은데 붙여줄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그 색 문장 만든 세 가지. 이게 무슨 문장이야? 단어만 늘어놓은 거지. 네. 어? 이게 무슨 문장이냐고. 그리고 네가 학교에서 요일 묻고 답하는 걸 안 배웠으면 내가 또 모르겠어. 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거 다 했냐? 했어. 뭐 데이인지 데이트인지. 야, 데이는 what day는 요일 묻는 거고 what date는 몇 월 며칠인지 날짜 묻는 거였다. 아. 어? 지금 날짜 얘기하고 있어? 요일 얘기하고 있어? 요일이요. 여기 뭐 보여? day. 그러면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ay라고 그러겠지? what date라고 그러겠냐? 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너 맨날 묻고 답하기 위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생각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묻고 답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이러고 그동안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비동사이지요. 그럼 뭐라고 묻겠어? What is day? What is it day? What is day? Is it day? What is it day today? 이렇게? What is day? 뭐 다 해봐라. What is day? 그다음 뭐? 네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아? 무슨 색? 빨간. What color? 어? 무슨 동물? 동물이요? 무슨 동물? 애니멀 몰라요? 아. 무슨 동물? What animal? 무슨 책? What book? 어, 그러면 요일을 물어봐. What day? Day is it? Today. 혹시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야? 어? 저거 무슨 색깔이니? 저거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아, 이 저거. What color is that? What book is this? What movie do you like? What day is it? 뭐 이거 시험 이 시험을 다시 쳐야 될 것 같아. 어? 뭘 배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뭘 뭐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잘 메타인지 요새 뭐 내 선생님이 10년 전부터 얘기하던 게 메타인지인데 요새 광고에 비상교육이라고 우영우가 나와가지고 메타인지를 켜! 뭐 이러면서 광고를 하더만. 메타인지가 뭐냐?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네가 아는 거.
끝낼 수 있을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그림을 보고 관로안의 말을 읽어보자. 자, 지금 넌 네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 아, 이제 그냥 넘어간다. 다른 한 가지, 그러니까 갈림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내리잖아? 그러면 네 머릿속에서 아, 이제 넘어간다 하고 아씨, 다음번에 안 틀려야지.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온다. 네. 넌 어느 쪽이었는지는 네가 알겠지. 네. 응. 자, 이런 그림을 보고 있어요. 상자 안에 공공 있는 거.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 his basketball is his basketball is in the box. His basketball is in the box.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의 농구공은 박스 안에 있다. 그의 농구공이 있다. 어디에? 박스 안에. 피자 듣고 싶어. 어, 왜? Where is where is in the box? 무슨? 어, 상자 안에 무엇이? 아니, 아, 아니, 이거 where이라 모르면 안 돼. 무엇이라고? What is? 어? 상자 안에 무엇이 있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 예. 이게 무슨 where냐? What is the answer? 자, 계속해서 몇 개 있는 거 같지? 네 개. 둘, 셋, 네 개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의 표현을 여기 문장으로 옮기면 There are four cushions on the sofa.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 얘. 아, 알지. 말하고 딸겠다, 그치? 애국가 불러도 됐다, 애국가. 그치?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딸도록 했다. 그래, 대열의 두 가지 뜻? 어디로? 아니, 거기로. 거기로, 거기에. 또? 아무 뜻 없는. 아무 뜻 없으려면 무슨 조건이 적용돼야 된다? 비동사를 이따로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못 쓰는 이유는? 네 개여가지고 they 그거.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how many cushions on the sofa? There. 아, 여기다가? 아니, 아니요. How many cushions? 아, 봐봐, 얘가 궁금했지? 네. 근데 얘 혼자 안 간다. 왜냐면 이게 하나의 의미의 동물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거 how many 돼갖고 얘랑 붙어갖고 how many cushions 돼서 일로 갔어. 아, 예. 하는 many... 말이니까 앞으로 가잖아. 네. 그 다음 무슨 일이 나와서 how many cushions? Are there on the They're on the sofa. How many cushions are there? 몇 개의 쿠션이 있냐? 있다, 네. 대어라였는데 있니의 느낌 하고 싶으니까 대어라를 are there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네. How many cushions are there? 뭐라고? How many cushions are there on the sofa? 그니까? 네. 오케이. 10 단어 뭐, 시험지 두 개 준비되어 있을 거야. 단어 시험지하고 교재 시험지. 단어 시험 통과해야 교재 시험 칠 수 있겠지? 응. 걘 갑자기 어디 갔니? 수고했습니다. 응.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세요. 응. 내가 너 미워서 소리 지른 거 아니야, 임마.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른 거지. 중딩들로 막.